가을 아스파라거스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. 제가 여러 가지 너무 바빠서 2달 만에 온 겁니다. 회원님, 이거 보십시오. 여기 밭이. 밭이 이게 웅창하게 올라와 있는 건다 아스파라거스고요.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풀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가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,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한번 또 심을 때예요. 지금 심어 놓으면 내년에 진짜 따먹기가 좋습니다. 봄에 심으면 문제가 그 아스파라거스가 그 땅에 적응하느냐고 굵은 줄기를 안 내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가을에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봄에 조금 굵은 것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. 저희는 뿌리를 키우려고 여기서 아스파라거스 거의 채취를 안 해요. 뭐 그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따서 먹으면 뿌리가 덜 커서 뿌리는 광합성이라고 햇빛을 받아서 밑에서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노지에서 그냥 이렇게 뿌리를 키웁니다. 이것만 보시면 이거 와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? 이게 한 줄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. 이거 보십시오. 이건 원래는 이걸 이렇게 다 따먹어야 돼 이런 거를. 근데 저희가 뿌리를 키우느냐고 안 따먹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봐도 야 아니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. 이거. 이런 거를 계속 따먹어야 되는데, 그냥 저희 생각입니다. 그러면 지금 이 뿌리가 굉장히 클 거예요.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. 이걸 따먹으면. 생각하지만, 진짜 이번에 작은 비 오고 나서 더 맛있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, 이상하게. 그리고 제가 비교해보니까, 어떻게 되죠? 괜히 고소해요. 이거 이상합니다, 진짜. 제가 먹어보면서도. 그래서 이걸 하나는데, 회원님 지금 이거 뿌리당 이거 지금도 판매를 해요. 지금 심으면 와 이걸로 안 캐질 텐데 너무 커서 와 그럼 이거 안 캐질 거예요. 지금 하면 지금 뿌리를 구매를 해서 심으시면 내년에 임하는 거를 그대로 따드시는 거거든요. 아이고 이거 미리 캐놓을 걸 그랬나 보다. 안 캐집니다. 우와 이거 저희가 판매를 하면 내보내기도 힘들어요. 캐기도 힘듭니다 이게. 와, 아니, 이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, 지금 깨내는 게. 회원님. 와, 이렇게 컸냐? 이게 이렇게 안 컸는데. 와, 회원님, 이거를 저희가 보내드려요. 여기를 다 잘라서. 그리고 내년에는 이 뿌리가 크기 때문에 굵게 나옵니다. 이렇게 굵게 나옵니다. 그리고 지금은, 아이고, 힘듭니다. 지금은 대부분의, 뿌리가 굵은 거 위주로 판매를 해드려요.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면 한 두세 개로 나눠서 심어 놔야 됩니다. 이거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. 아이고, 힘듭니다. 이거 깼더니. 그렇게 해서 가을에 또 아스파라거스 지금 심을 철이에요. 지금 심어 놓으면 이게 그대로 그 땅이랑 회원님들 심은 땅에다 이게 보강이 되고 내년 봄이 되면 이게 이제 아스파라거스 정석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. 아마 여기 큰거 보시면 이게 그대로 또 내년 봄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한번또 분갈이 할 철이니까요. 요거 구매하실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. 근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하는 거라서 매일 못 보내드리고 한 번에 묶어서 보내드립니다. 뭐 금요일이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그거 감안하시고 지금 여기 있는 아스파라거스 중에 조금 큰거 위주로 요런 거 그다음에 요런 거, 좀큰거 위주로, 요것도 그렇죠. 요것도 캐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. 이만큼.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보내드리니까, 아스파라거스 뿌리가 필요하신 분, 그리고 요건 회원님 내년에 따먹을 거예요. 올해 심어서 올해는 안 나옵니다. 내년에 따먹으실 분들은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땅에, 아이고, 땅에 이미 굳어지고 그 땅이랑 얘가 또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. 우리가 어디 이사 가면, 이사 갔을 때 거기 좀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듯이 제가 봄에 팔아버리니까 봄에 판 거는 바로 따먹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 회원님 집에 있는 땅이랑 이게 맞춰지는 과정이 또 필요한가 봐요. 그래서 지금 하시면 내년 봄에 따먹을 수 있으니까요. 밑에 전화번호 넣어놓은 뿌리는 이거보다 건실한 뿌리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.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와 이거 봐라 이것도 대박이다. 저는 이거 이렇게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. 와 저희가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아스파라거스를 따지 않고 뿌리만 키우는 일을 합니다. 지금 몇 년간. 그래야
회원님들이 가져갔을 때더 좋은 뿌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, 이게 저희가 어떤 농사법이 살짝 틀릴 수도 있어요. 그건 감안해서 들으시고, 하여튼 지금 뿌리, 가을 뿌리를 또 팔고 있으니까 회원님들이 필요하신 분 얘기하십시오. 전화번호 밑에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